도핑 방지 위원회 선수 위원입니다. 네, 이제 뭐 이래저래 뭐 걸쳐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바쁘게 또 전라도 무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뭐 도핑 방지니까 약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인터뷰 자료 드린 거는 얼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맞았다. 넘어지더라도 딱 어떻게 쳐 일어났는데 김영경 선수요. 고맙습니다. 어제 오늘 기간이어서 아주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이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는 국내 도핑 실태와 예방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뭐 한마디 드리고 왔습니다. 김영경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그 선수들이 좋은 얘기들을 듣고 우리가 좀 도핑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깊게 좀 생각을 하고 많은 걸 좀 가지고 그리고 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김영경 선수에게 질문을 할 텐데요. 누가 해볼까요? 네. 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자른 남학생. 개구장이처럼 생겼네요. 소개해 주세요. 전남체육중학교 중학교 3학년 근대호정 선수 김강영입니다. 아, 근대호정이요? 멋집니다. 네, 질문해주세요. 김영경 선수 어렸을 때 키가 완전 크신 편은 아니었는데 키 크려고 어떤 노력 하셨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제가 지금은 키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신체 조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거에 대해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데 유전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네, 유전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노력을 해서 키에 좋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섭취하고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찬들이라든지 뭐 음식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뭐 한약방 같은 데 뭐 그런 데 있잖아요. 한의원도 좀 찾아가서도 약도 좀 지어 먹어보고 여러 방면으로 조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유전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각종 병원에 가셔서 좀 검사를 받아보시면 자기 예상 키라든지 이런 게 요즘 다 성장판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가까운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체 조건보다는 어쨌든 지금 근대 오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 키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다른 뭔가 실력적인 부분 뭔가 스피드라든지 이런 걸 더 하시면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세요.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테이블을 뽑을 거고요. 그 테이블에 앉아계신 분 모두에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테이블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 앉아계시지 마시고 테이블로 가서 의자에 안 앉아도 되니까요. 테이블에 옆에 서 있어주세요. 아, 다섯 번에 서 있어주세요. 네. 추억이 되고 앞으로 선수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같아요. 그래요? 네. 의자가 다리 그렇게 만들어져. 어쨌든 뭐 여기까지 온 게 좀 어쨌든 좀 뜻깊었어요. 이렇게 또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또 어린 선수들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영경님 어릴 때 그러면 도핑 지금보다는 더 잘 몰랐을 때니까. 네. 아니 어릴 때는 우리는 뭐 도핑에 대한 그런 뭐 생각들도 많이 안 했고 그냥 뭐 감기약이나 이런 것들이냐 먹을 때도 별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뭔가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 자체도 많이 없었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약물에 노출될 뻔한 거네요?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몰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그런 아마추어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그런 예전에는 아마추어들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아마추어까지 이제 케어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자체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나 때랑은 좀 다르다. 네, 나 때랑은 좀 다르다. 네. 지금 누구든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카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선수인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서 이름을 쓰면은 다 나와요. 경기 중에는 먹어도 된다, 허용이 된다, 경기 오해에도 허용이 된다,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확인하고 예, 지금은 예, 먹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할 때 진짜 앞에서 다 보고 계세요? 봅니다. 예, 보고 아까 전에도 뭐 에피소드 뭐 얘기하라 그러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광저우 아시안 게임입니다. 예, 중국에서 이제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했었을 때 원래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거기는 이제 바지를 벗고 한 바퀴를 돌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셔츠를 위로 이렇게 올리라 그래갖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했었던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저 좀 놀랐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는 원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가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나를 조금 좋아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드는데 그래서 조금 네, 당황했었죠. 그래서 여기 뭐야? 탄탄! 이러면서 이제 바지 내리고 거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왜냐면 그 어쨌든 도핑을 하면은 그 도핑 검사관님이 거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이제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이게 뭔가 저한테 뭐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 소변이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밑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래도 소변을 보는 거를 이렇게 봅니다. 이제 보고 있으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소변을 소변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도 소변이 많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긴장을 많이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소변을 그 가서 검사관님이랑 좀 친해지니까 검사관님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관님이 물을 또 틀어주시는 검사관님들이 계세요. 또 센스 있게 물 틀어주시지만 소변 보는 거 봅니다.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렇게 해서 네, 소변을 봤습니다. 네. 네, 그 행동까지. 네. 일반 화장실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일반 화장실에서 진행해요. 그래서 그 자체는 이제 봉쇄를 해놓고 아무도 이제 출입이 불가능하고 들어온 사람만 이제 계속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운영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별의별 뭐 나라별로의 그 도핑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그 나라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 뭐 터키에서도 받아보고 뭐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맥주가 가능했거든요. 에? 그래서 맥주 같은 걸 쌓아놔요. 왜 맥주가 소변이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맥주도 없앴더라고. 이 맥주가 이제 소변을 뭔가 이제 뭐 변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맥주가 안 따가지고 안 돼서 물 아니면은 포카리 이온 음료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맥주를 이제 안 쌓아 놓습니다. 올림픽 같은 데 가면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막 맥주 주세요 그래갖고 막 네 잔씩 네 다섯 잔씩 이제 마시고 이제 하거든요.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어? 되게 아쉬워하시네. 그게 좀 소변이 잘 나오기는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그런 일을 직접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청 많이 마셔요. 그 사기 전에 이제 마셔서 이제 소변을 보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휴게소 가면서 한 두세 번을 쉬어야 돼요. 왜냐면 뒤에 오더라고 뒤에. 그래서 안 나오고 그럼 이제 또 멈춰가지고 또 이제 또 소변 보고 또 이제 가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또 물을 또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됩니다. 농도를 또 체크를 해요. 농도가 너무 하얘면 안 됩니다. 그 농도가 그 농도에 또 그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다 아니까? 뭐 비밀은 아닐 거예요. 예, 농도도 확인을 해서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여러 국가 많이 해보셨다 했는데 제일 빡센 나라가 어디였어요? 방금 얘기해주면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잊을 수 없다. 예,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광저우 아시안게임 나를 돌리게 했었던 그 내가 바지를 벗기고 짠 이거 바지 내리라고 그러면서 막 나를 이렇게 훑어봤던 그 사람 내가 잊지 못해요. 예, 그 사람 예, 잊지 못합니다. 그 스트랩 말고 막 FA 로이드나 한일전 로이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FA 로이드, 한일전 로이드 FA를 앞두고 그 시즌에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춰서 경기력이 아저 처음 들어봤어요. 정경님은 이번 FA이셨는데 그런 느낌 있으셨나요? 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 안타깝게도. 그럼 한일전에서는 네. 각성이 더 되거나 집중이 더 되나요? 그거는 있음. 네. 그 한일전을 하기 전에는 이미 긴장감부터가 달라요. 선수들의 긴장감,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에는 뭔가 다들 얘기하지는 않지만 맹목적으로 뭔가 조금 자제하는 느낌.
조용하고 잔잔하고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경기에 이런 느낌들을 항상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국인 감독님 예전에 이제 스테파노 감독님이랑 같이 할 때 그 감독님 놀랬잖아요. 우리 경기력이 이때까지 이렇게 나가다가 한일전에서 이렇게 나가고 우리가 한일전만이라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1대1만 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이제 항상 좋은 팀, 이게 잘하는 팀이랑 붙었을 때 감독님 우리한테 얘기했잖아. 이 팀이 나한테는 일본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장난으로 얘기할 정도로 뭐 한일 뭐 스트레 뭐 한일 로이드. 네, 한일 로이드는 선수들한테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중도라든지 그 막 힘듦에도 그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뭐 아 그거는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만큼의 부담감도 있고 하지만 그게 있으면 네, 선수들. 네. 약속해줘.